많은 농구인들이 농구는 흑인이 하는 것이라고 농담반 진담반 말하곤 하는데요. 이는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흑인인 경우가 많고 드리블이나 슛 또는 덩크를 했을 때 흑인 특유의 리듬감으로 소위 말해 간지가 철철 흘러넘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선수가 있는데요. 수비수의 움직임을 파악해 찰나의 순간 돌파해버리는 드리블 능력, 그리고 상대팀뿐만 아니라 관중들까지도 속여버리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패싱 센스까지. 헌데 이 선수는 놀랍게도 흑인이 아닌데요. 백인이지만 마치 흑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듯한 화려함을 갖추어 화이트 초콜릿이라는 별명으로 명성을 떨쳤던 남자,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제이슨 윌리엄스입니다. 신장 185cm, 체중 86kg의 포인트 가드였던 그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벨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리버사이드 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뀐 듀폰 고등학교의 농구팀에서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1994년 윌리엄스는 모교를 주 챔피언십 파이널 무대까지 올려놓았지만 아쉽게 결승전에서 패하며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죠. 하지만 듀폰 고등학교 농구부 역사상 유일하게 1000득점 500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로 현재까지 남아있고 당시 빼어나 활약으로 USA Today에서 선정한 웨스트 버지니아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윌리엄스는 원래 닉 반즈 코치가 있는 프로비던스 컬리지로 진학하려고 했으나 그가 클렘슨 대학교로 떠나는 바람에 마샬 대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신입생이었던 95-96 시즌 빌리 도노반 감독의 지도 아래 평균 13.4득점 6.4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2학년이 되던 해 도노반 감독이 플로리다 대학교로 옮기면서 윌리엄스는 그를 따라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NCAA 규정으로 인해 학교를 옮긴 선수는 한 시즌을 통으로 경기에 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도노반 감독을 따라가는 큰 결정을 내렸고 96-97 시즌을 통으로 날리긴 했으나 3학년이었던 97-98 시즌 플로리다 대학교 단일 경기 최고 기록인 17개의 어시스트를 뿌려주는 등 일취월장한 경기력을 펼쳐보였고 농구 강호 켄터키 대학교를 업셋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도중이었던 1998년 2월 윌리엄스는 대마초를 핀 혐의로 출장정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어차피 NCAA에서 경기를 뛰지 못할 바에는 프로 무대로 진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1998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죠. 대학교에서 무리를 빚었던 윌리엄스였지만 그는 명실상부 플로리다대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실력만큼은 확실했고 1라운드 최순위의 로터리 픽으로 세크라멘토 킹스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윌리엄스가 오기 전인 97-98 시즌 세크라멘토는 27승 55패의 NBA 최약체 팀 중 하나였고 1986년부터 1998년 12시즌 중 플레이오프에 단 한 번밖에 못 올라갔을 정도로 동네 북신세였는데요. 하지만 1998년 오프시즌 동안 윌리엄스를 포함해 크리스 웨버, 블라디디박, 페자 스토야코비치까지 가세하면서 세크라멘토는 단숨에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등번호 55번을 단 이 선수가 보여주는 특유의 통통 튀는 신바람 농구는 다른 팀 농구 팬들의 이목까지 사로잡으면서 세크라멘토는 순식간에 NBA를 대표하는 인기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윌리엄스의 55번 유니폼은 당시 NBA 전체 선수들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불티나게 팔렸을 정도니 신인이었음에도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세크라멘토도 98-99 시즌 27승 23패로 5할 승률을 넘기며 3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라서는데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소포머 시즌 올스타 전야제인 루키 게임에서는 전세계 팬들을 놀라게 한 기상천외한 팔꿈치 패스까지 선보이는 등 꾸준히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냈던 윌리엄스. 그러나 2000-2001 시즌 시작 전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서 대학 무대에서의 악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그였는데요. 그래도 그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당시 NBA는 약물 위반에 대한 징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 고작 5경기 출장정지 징계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늘 그의 발목을 잡았던 불안정한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턴오버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좀 더 안정적인 포인트가드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팀 자체는 더욱 강한 조직력을 갖추며 2000-2001 시즌 무려 55승을 거두었지만 윌리엄스의 개인 기록은 지난 2년에 비해 더 초라하게 떨어졌고 시즌 도중이었던 2001년 2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아시아계 팬들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럭비공 같은 플레이 스타일만큼 경기장 안팎으로 잡음이 많았던 윌리엄스였죠. 이후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NBA 자체적으로 내려진 15,000달러의 벌금에 더해 윌리엄스와 함께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던 나이키도 계획을 바꾸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던 한 해였습니다. 결국 2001년 오프시즌 세크라멘토 구단은 윌리엄스를 내보내는 대신
멤피스 그리즐리스로부터 마이크 비비를 받아오면서 밀레니엄 킹스 신화의 대서막을 알리게 되는데요. 윌리엄스는 멤피스에서 더 많은 출장 시간을 보장받으며 2001-2002 시즌 커리어 하이 기록인 평균 14.8 득점, 8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워낙 약체 팀이었기 때문에 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트레이드되었던 비비와 늘 비교되면서 씁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인 2002-2003 시즌,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는 놀랍게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었고 3점 슛과 자유투 성공률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기도 했죠. 그리고 멤피스 구단도 훌륭한 롤플레이어들을 많이 영입하며 만년 약체 팀에서 벗어나 2003-2004 시즌에는 50승 고지를 밟고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이전과는 180도 다른 입지를 서서히 다져갔던 윌리엄스는 어느덧 8번째 NBA 시즌을 맞이하는 베테랑 포인트 가드가 되었고 2005년 오프시즌 무려 13명의 선수들이 관여된 트레이드에 몸을 씻고 당시 우승에 굶주려했던 마이애미 히트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무릎 부상으로 59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던 윌리엄스, 하지만 야투율, 3점슛, 자유투 성공률 모두 커리어 하이를 갱신했고 턴오버는 커리어 로우인 경기당 평균 1.7개를 기록하면서 마이애미의 정규 시즌 52승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6년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이애미는 연전 연승을 거듭하며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당시 어마무시한 수비팀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배드보이즈 2기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였고 지난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이애미를 무너뜨리고 NBA 파이널에 진출했었던 전력이 있는 팀이기도 했습니다. 양 팀은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지만 마이애미가 3승 2패로 시리즈 우위를 선점하며 파이널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놓았고 게다가 6차전은 홈에서 치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유리했는데요. 화이트 초콜릿 제이슨 윌리엄스는 이날 경기에서 무려 12개의 야투 중 10개를 집어넣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버리며 디트로이트의 강력한 수비를 허무는 데 1등 공신이 되었고 팀을 95-78 대승으로 이끌며 염원하던 파이널 무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빙의한 드웨인 웨이드의 역대급 파이널 활약 속에 그곳에서 만난 댈러스를 시리즈 스코어 4-2로 제압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NBA 우승이라는 타이틀까지 새기게 된 윌리엄스. 2007-2008 시즌까지 마이애미와 2년을 더 함께했고 2008년 오프시즌에는 LA 클리퍼스와 1년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려 하죠. 하지만 윌리엄스는 계속되는 부상의 악령에 지쳐 시즌 개막을 얼마 앞두지 않았던 2008년 9월 돌연 은퇴를 선언해버리며 NBA 무대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농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그는 2009년 오프시즌 올랜도 매직과 계약을 맺고 다시 빅리그 무대로 복귀합니다. 34살의 나이와 여러 부상으로 인해 리즈 시절의 그 화려한 경기력은 보여줄 수 없었지만 주전 포인트가 되었던 자미어 넬슨의 백업으로는 손색없는 활약을 펼쳤죠. 그러나 여전히 그를 괴롭혔던 무릎 부상으로 인해 올랜도와의 두 번째 시즌 도중이었던 2011년 1월 결국 팀에서 방출당한 뒤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멤피스에서 11경기를 뛰고 2011년 4월 18일 이번엔 진짜 은퇴를 선언하면서 화이트 초콜릿의 12년 NBA 커리어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윌리엄스는 중국 농구리그인 CBA에서 플레이하기도 했고 3대3 농구리그인 빅3에서도 잠깐 뛰었었는데요. 독창적이고 화려한 패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세크라멘토 시절, 그리고 불안했던 경기 운영 능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NBA 우승까지 거머쥐었던 남자 제이슨 윌리엄스. 가끔 일반인들과 농구 경기를 뛰는 영상을 보면 NBA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곤 하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